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전신 스트레칭 해볼게요. 먼저 매트에 누워주세요. 호흡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안아주세요. 엉덩이에 힘을 빼주시고 허리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고 팔에 과한 힘은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 다리는 그대로 가슴 앞에, 왼 다리는 바닥에 내려놔주세요. 팔꿈치는 좌우로 넓게 유지해주시고 계속해서 호흡과 엉덩이, 허리가 편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몸 어디에도 과도하게 긴장된 곳이 없어요. 오른손으로 뒤꿈치를 잡아주시고 무릎을 90도로 만들어서 발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때 반대쪽 골반이 뜨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허벅지 뒤쪽, 엉덩이 편안하게 릴렉스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왼 다리 위에 발목을 얹어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에 집중해 볼게요. 무릎은 바닥 쪽으로 가까워지고 양쪽 엉덩이는 좌우 레벨이 비슷하게 무게감이 실려 있어요. 골반이 활짝 열리는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왼 다리를 세워서 가슴 쪽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유연성이 가능하신 분들은 정강이, 쉽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허벅지 뒤를 안아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하늘 쪽으로 계속 보내줍니다. 엉덩이 쪽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다시 왼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펴서 다리 뒤쪽을 스트레칭해 볼게요. 골반이 뜨지 않도록 최대한 무릎을 편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만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호흡을 깊게 뱉어주세요.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하늘 쪽으로 포인트 했다가 반복해줍니다. 무릎은 고정된 상태에서 발목 움직임으로 발목 주변과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치 해볼게요. 종아리가 고정되도록 양손으로 잡아줍니다. 허벅지 잡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무릎을 구부려서 반대쪽으로 넘겨줄게요. 이때 시선은 다리를 넘긴 쪽과 반대쪽으로 바라봐주세요. 상체는 너무 많이 뜨지 않도록 날개뼈가 바닥 가까이에 있습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다리 진행할게요. 왼쪽 다리 가슴 쪽으로 안아주시고 잠시 머물러 볼게요.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어줍니다. 양 엉덩이의 무게감은 동일하게. 골반이 너무 말리지 않도록 엉덩이와 허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편안하게 유지해주세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 왼쪽 발바닥과 허벅지 뒤쪽이 하늘, 천장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시고 잠시 머물러 볼게요. 자세가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볼게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얹어주시고 골반이 활짝 열리는 느낌, 왼쪽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치하는 느낌에 집중해 볼게요. 상하체에 과도한 긴장은 들어가지 않아요. 편안하게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정강이 또는 허벅지 뒤를 잡고 왼쪽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부위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껴볼게요. 오른쪽 다리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가슴에서 계속 멀어지듯이 멀리 보내는 느낌을 사용합니다. 상체에 과도한 긴장은 들어가지 않도록 팔은 약간의 앉는힘만 사용해주세요. 오른쪽 다리를 내리고 왼쪽 무릎을 펴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까지 스트레칭 해볼게요. 발목 정강이 부위 잡으셔도 되고 허벅지 뒤쪽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후면 부위가 스트레칭되고 있는지 그 느낌에 집중을 해주세요. 다시 호흡은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발목을 몸통 쪽으로 당겼다가 하늘 쪽으로 멀리 보냈다가 반복해서 발목 스트레칭 진행할게요. 무릎은 최대한 편 상태에서 발목 관절이 움직입니다. 발등 당겨주고 하늘로 멀리 뻗어주고 다시 반복해 볼게요. 무릎을 접고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 어느 정도 넘어갔으면 그대로 스트레칭 느낌에 집중해 주시고 너무 많이 넘기려고 하지 않을게요. 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데에 집중해봅니다.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어줄게요. 다음은 자리에 앉아서 다음 동작 진행해볼게요.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내려서 옆목을 스트레칭합니다. 아주 조금만 팔의 무게를 이용해서 스트레치 느낌을 더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엔 반대쪽 목을 스트레칭 해볼게요. 목 어깨는 최대한 긴장을 풀어주시고 호흡에 집중해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점점 목이 시원해집니다. 양손 깍지를 끼고 뒷목을 아래쪽으로 당겨볼게요. 과하게 누르지 않아도 되고요. 등이 굽는 게 아니라 목 뒤가 시원해지도록 목의 느낌에 집중해볼게요. 양 엄지를 턱에 받친 상태에서 앞쪽 목을 스트레칭합니다. 넘기지 않아도 되고요. 앞쪽 목과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찾아볼게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오른팔을 오른쪽 무릎 옆쪽으로 내려서 잠시 머물러 볼게요. 반대쪽 골반이 뜨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 대어줍니다. 옆구리가 뻐근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천천히 반대쪽 팔을 귀 옆으로 보내서 옆구리까지 시원해집니다.
팔이 옆구리에서부터 길게 뻗어지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큰 포물선을 만들고 있어요. 팔을 앞쪽을 향해 멀리 뻗었다가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가고 반복해볼게요. 날개뼈에서 팔을 정말 길게 뽑아내듯이 멀리 보내주세요. 정면을 향했다가 다시 귀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팔을 내 몸통 쪽으로 안아주세요. 시선은 반대쪽으로 어깨가 너무 들리거나 몸통이 과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스트레칭한 팔을 뒤로 넘겨서 팔꿈치를 척추 방향으로 내려줄게요. 팔 뒤쪽이 시원해집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쉬고 반복해 볼게요. 왼쪽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조금 더 사선 방향을 향해 뽑아내주세요. 옆구리가 시원해질 거예요. 잠시 머물러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다리를 바꾸고 반대쪽 손바닥부터 바닥에 천천히 대어 볼게요. 팔꿈치가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맨 처음에는 손바닥부터 닿기를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손이 귀 옆을 지나서 쭉 뻗어지고 양 옆구리가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반대쪽 골반은 뜨지 않도록 엉덩이 무겁게 바닥으로 유지합니다. 팔로 원을 그려볼게요. 앞쪽을 향해 멀리 팔을 뻗어냈다가 다시 귀 옆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의 팔로 긴 반원을 만드는 거예요. 등까지 시원함은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팔을 펴고 안아줄게요. 시선은 팔과 반대쪽으로.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그대로 팔을 뒤로 넘겨서 척추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시선은 정면, 팔 뒤쪽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몸통을 뽑아내듯이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서로 멀어지는 느낌까지 더해주세요. 잠시 머물러 봅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돌아올게요. 앞쪽으로 깍지를 껴서 몸을 둥글게 말았다가 그 손을 위로 끌어올린 다음 양팔을 옆으로 내려줄게요. 반복해 볼게요. 팔과 척추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팔로 큰 원을 그려서 내려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등을 둥글게 다시 위로 뽑아내듯이 옆으로 서클 네 발 자세로 만들어 볼게요. 천천히 가슴과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이번에는 몸을 둥글게 말아서 반복해 볼게요. 척추가 굴곡됐다가 신전됐다가 이때 시선과 허벅지가 서로 가까워지고 그 다음은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멀어집니다. 자연스러운 척추 움직임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손목 스트레칭 해볼게요. 손가락이 내 몸통 쪽을 향하게 한 다음 뒤로 살짝 앉아서 손목과 팔 안쪽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볼게요.
손바닥이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계속해서 눌러줍니다. 손바닥을 다시 앞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뒤로 앉아줄게요. 팔은 내 몸에서 먼 곳까지 뻗어내주시고 허리와 엉덩이 편안하게 힘 풀어주세요. 상체를 살짝 들고 왼쪽으로 몸을 틀어서 그대로 다시 엉덩이를 앉히고 스트레칭 해볼게요. 오른쪽 측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번엔 정면 지나서 반대쪽으로 양 옆구리를 길게 늘려줍니다. 어깨의 과한 긴장은 풀어주세요. 팔이 길어지는 느낌. 다시 돌아와서 다운독 자세 취해볼게요. 뒤꿈치는 바닥으로 무겁게 눌러주시고 어깨를 바닥으로 내려서 몸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겨드랑이 가슴 시원하게 바닥을 향해 눌러주시고 꼬리뼈는 천장 뒤를 향해서 계속 길게 보내주세요. 한 발씩 교차하면서 스트레칭 해볼게요. 이때 양 엉덩이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천장을 향해 계속 뻗어내는 느낌을 사용해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가슴 앞쪽까지 가져와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두시고요. 잠시 머물러 볼게요. 왼쪽 골반을 앞쪽으로 뽑아내듯이 잠시 머물러 볼게요. 왼쪽 발목을 풀고 양 엉덩이를 뒤로 가져가서 앞쪽 다리 후면을 스트레치합니다. 가능한 범위까지만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호흡도 함께 이어가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앞으로 런지 포지션. 오른손을 천장으로 들어 올려서 손은 천장을 향해 계속 길어지는 느낌. 바닥에 있는 팔은 바닥을 너무 누르지 않도록 손목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양쪽 팔꿈치를 앞으로 가져가서 잠시 고관절 스트레치에 집중해볼게요. 팔꿈치가 닿지 않는 분들은 손바닥 대고 그대로 더 편한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뒷다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와서 상체를 조금 더 세워볼게요. 왼쪽 고관절 앞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팔과 다리는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계속 줄 거예요. 자, 다리를 뒤로 보내고 반대쪽 다리 가져와 볼게요. 오른쪽 앞 골반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면서 잠시 머물러 볼게요. 자세가 불편하다면 조금 더 편한 자세를 찾아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등을 내려놓고 양쪽 엉덩이를 뒤로 빼서 왼쪽 허벅지 뒤 스트레치 해볼게요. 발목은 가능하신 분들은 당겨서 조금 더 종아리 부위까지 스트레칭 해봅니다. 상체는 힘을 풀어주세요. 다시 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이번에 왼팔을 천장 쪽으로 보내고 몸에 회전을 더해줄게요. 바닥에 있는 팔은 계속해서 매트를 밀어내주시고 반대팔은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느낌.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고관절을 앞쪽으로 조금 더 가져와주세요.
깊은 스트레치를 느껴봅니다. 크게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세운 다음 뒷다리를 가져와서 팔과 다리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에 집중하고 잠시 자세를 유지해 볼게요. 앞쪽 고관절, 허벅지 시원함을 느껴주세요.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다리는 다시 뒤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워서 앞쪽을 늘려볼게요. 골반에 힘을 빼주시고 골반부터 가슴, 목까지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정수리는 계속 천장을 향해 올라가는 느낌으로 팔에는 너무 과하게 무게 실리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다시 팔꿈치 접어서 내려가 주시고요. 한 팔을 옆으로 뻗어서 반대쪽 다리를 뒤로 넘겨주세요. 가슴 앞쪽, 어깨 앞쪽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통증이 발생된다면 팔의 위치 그리고 다리 넘기는 정도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다리를 넘겨주시고 바닥에 있는 팔을 곧게 편 상태에서 어깨 앞쪽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볼게요. 천천히 일어나서 레스트 포지션 지나고 개구리 자세로 만들어 볼게요. 유연성이 가능한 만큼 두 다리를 벌려주시고 발목 90도로 세팅한 상태에서 척추는 길게 엉덩이는 조금 더 뒤로 보내는 느낌을 쓰면서 고관절 안쪽,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해볼게요. 상체는 힘을 빼주시고 엉덩이를 넓게 여는 느낌을 사용해서 스트레치 해봅니다. 호흡 깊게 마시고 내쉬고 점점 긴장을 풀어주세요. 바로 앉아서 왼 다리는 펴고 오른쪽 다리는 고관절 앞에 접어볼게요. 천천히 가능한 만큼만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손바닥만 대도 되고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그 다음 팔을 쭉 펴서 가능한 만큼 상체를 앞으로 숙여볼게요. 천천히 일어나서 몸을 왼쪽으로 돌리고 스트레치 해줍니다. 이때 발끝과 무릎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고 몸통은 허벅지를 마주 볼 수 있게끔 상체를 틀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다리를 바꿔볼게요. 골반을 바닥에 잘 대어두고 양 엉덩이 무게감이 똑같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뜨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팔을 앞쪽으로 뻗어서 상체를 내려주시고 가능한 만큼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체를 틀어서 옆쪽으로 숙여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끝을 잡아도 되고 힘든 분들은 바닥에 다리 옆에 손을 내려두시면 돼요. 다시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세워서 두 다리를 가능한 만큼 오픈해 볼게요.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무릎과 발끝은 천장. 가능한 만큼만 앞쪽으로 숙여서 스트레칭을 느껴주세요.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잠시 머물러 볼게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